베트남의 산업재해 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섬유 신발 산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7일 노동보훈사회부가 2021년 산업재해 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6,500여 건, 피해자 6,600여 명, 이에 따른 보상금은 약 4조 동 1억 7,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그러나 산재 사고 건수와 사망 및 부상자 수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섬유 신발 산업이 전체의 14.2%, 사망자 수는 13.7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뒤이어 광산업 13.3%의 사망자 12.8%, 건자재 산업이 10.6%, 건설업 9.7%의 사망자는 13.3%, 기계금속업이 6.2% 순이었습니다. 지역별 산재 사고는 호찌민시, 하노이시, 하이지영성, 탄화성, 민지영성, 동라이성, 꽝린성, 타이응인성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주로 관리자들이 위험 관리 및 통제 규정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 인식 부족, 코로나19 후유증 등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핫더탕 노동보훈사회부 노동안전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생산 정상화 지원을 위해 초과 근무 시간을 연말까지 월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연장했다며 그러나 이 때문에 산재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노동보훈사회부는 초과 근무 및 안전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